이번 시간에는 달을 이, 날개 이,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이 자입니다. 밭전자죠? 밭전. 함께 공입니다. 그래서 밭 안에 동일한 동일한 식물을 재배하여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밭에는 함께하지만 내용물은 형태나 크기, 무게가 다 다르다. 다를 이가 되겠습니다. 차 이, 날개 이자 되겠습니다. 날개 이, 기두죠. 기두입니다. 그다음 다를 이죠. 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새의 깃 좌우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기입니다. 새가 날 수가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상호 도우는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 함께공. 밭 안에는 함께 하지만 밭 테두리 안에는 같이 내용물이 있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크기나 형태,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을 이자입니다. 차이 2. 날개 2. 기두 달을 이.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울 익 또는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 익 되겠습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펼칠 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좌우 손가락이 이렇게 동일하게 합쳐지지 않죠.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깃이 다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겠죠. 좌익. 그래서 차이, 좌익, 차이, 좌익. 달을 이. 밭 안에의 내용물은 같지만 배추, 뭐 배추. 있습니까? 감자. 같은 밭 안에, 테두리 안에 심었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나 중량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 이건 기두죠. 다를 이자입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 익. 날개를 펼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날개 하나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개 익, 달을 이, 차 이, 좌 익이 되겠습니다.